일본 올림픽 국립 경기장을 짓는 도중 도쿠가와 집안의 유물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기 시작하며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도쿠가와 집안은 에도 막부 쇼군 집안으로 일본에서 정신적으로 칭송받는 집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도쿠가와 가문의 유품이 속속 발견되는 이 현장의 조사를 접고 예정된 공사 일정 때문인지 바쁘게 경기장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무언지 모를 꺼림직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립경기장과 도시를 잇는 길이 바로 센다가야 터널인데요. 일본 정부는 예전에 우회하는 기존의 길 대신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는 빠른 직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쿠가와 집안의 공동묘지 아래 터널을 뚫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센다가야 터널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로 귀신처럼 일본에는 상당히 유명한 귀신이 있는데요. 바로 센다가야 터널, 천장에 목이 매달려 있는 여자 귀신입니다. 이 터널에서 목이 매달린 여자 귀신을 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센다가야 터널에 인접한 곳에 빅터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곳은 수많은 괴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는 중 수수께끼의 시음소리, 괴성소리가 녹음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2020년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언론에 일본의 올림픽은 저주를 받았다며 도쿄올림픽의 취소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은 올림픽 40년의 저주설로 이어집니다. 과거 역대 올림픽이 단 3번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는데요. 바로 1940년, 1980년, 2020년 올림픽입니다. 모두 40년마다 올림픽이 파행되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1940년 열리기로 되었던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이어진 중일전쟁으로 각국이 보이콧을 하며 일본은 개최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1980년 열리기로 했던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이 보이콧을 하며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고 2020년 다시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이 연기되고 일본 국민들도 70%가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지만 취소 시 엄청난 위약금 때문에 감염보다 적자가 무서워 올림픽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의 194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의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 귀국한 항구가 바로 요코하마 항입니다. 이때 일본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인 히카와마루 씨는 선내에서 감염된 폐렴으로 급사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1940년과 똑같은 요코하마 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는 배가 나타나는데 그 배가 바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입니다. 격리된 배에서 705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고 6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대부분 1940년과 같은 폐렴 증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하고 뭔가 막악기였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940년 도쿄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이 선내 폐렴으로 급사하게 되었다면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인 아베 총리는 오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대장암으로 발전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쿄올림픽 관련 비보가 있습니다. 일본올림픽위원회의 격리부장이 무관객으로 인한 막대한 올림픽 적자와 잘못 사용된 운영비 문제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폭로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 방송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이상 사암동 튜브였습니다.